네, 배규님. 김태형님 말씀이 상당히 개연성도 있고 설득력 있긴 한데, 미국이 성멸, 동원까지 관리하는 건 너무 나갔다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정도로 미국이 개입하고 있다면, 진보 계열 유튜버나 영향력 있는 스피커 중에 한명 정도는 의문사 당하거나 상당히 통제받았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약체 국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약체국이었던 박정희 군부 독재 때도 미국을 두려워는 했지만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지만은 않았거든요. 네,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김건희, 윤석열 배우에 미국이 있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기도 하고 또 상당수가 반발하시기도 해요. 근데 미국은 절대 배우 세력이 될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 그 배우 세력이 일본일 것이다 이렇게 또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 배후에 있다라는 거에 동의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는데, 이전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를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요. 네. 잠깐 얘기를 좀 해주시죠. 한국이란 나라의 역사를 보시면 미국이 만든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유엔이 만들었다고 하지만 사실상 유엔은 미국이었기 때문에 네. 미국이 만든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요. 전시작전권을 쥐고 있죠. 네. 그래서 한국을 사실 키워서 국가로 만든 게 미국이에요. 다른 나라에 대한 영향력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외국에서는 한국을 미국의 뭐 식민지라고 얘기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죠. 근데 뭐 오늘 이 얘기를 자세하게 하긴 좀 어려우니까 하나만 얘기를 좀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2011년에 위키리크스가 미 국무부 전문을 이렇게 공개했거든요. 네. 이미 국무부 전문에 주한미대사관이 보낸 거, 본국에 보낸 게 1980편이나 있어요. 네. 1980개. 미 대사가 정보를 보낸 미 거? 대사관에서. 우리나라 정보를 이제 보낸 거죠. 누가 보내 작성해서 보냈냐? 그럼 당연히 이제 대사들이 있겠죠. 네. 버시바우, 네. 스티븐스 같은 공사 참사 이제 대사관에 근무하는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서 보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한국인들과 접촉한 내용들이에요. 누구냐? 전현직 대통령, 청와대 고위 관료, 뭐 예를 들면 비서실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각 부처 장관들, 그리고 국회의장, 국회의원, 그리고 오피니언 파워가 있는 대학 교수, 언론인, 재벌 총수들을 다 불렀네요. 다 접촉해서, 비밀 접촉이죠. 접촉해서 만들어 가지고 보고서 보낸 거예요, 본국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이 대사관 통해서 한국의 비선 커넥션, 좀 심하게 얘기하면 스파이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났죠. 근데 외국의 경우에는 이런 정도까지 한 경우 처음에 없어요. 다른 나라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아, 나라가. 그래요? 특별 관리되고 있는 그렇죠. 거냐, 그냥. 대사관이 이렇게까지 요직에 있는 사람들을 두루두루 접촉해서 전문을 만들어 보고하는 경우는 없다. 왜냐하면 이번에 폭로될 때 한국 거가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네. 나라 거는 그렇지 않으니까, 없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 미대사관 내 한국 내 연락선들을 미대관에서 뭐라고 이제 지목했냐 부른 게 있어요. 직접 연락선, 다이렉트 컨택트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정기 연락선, 레귤러. 그다음에 고참 연락선, 롱타임. 와. 고정 간첩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다음에 가장 믿을 만하고 정확한 연락선이라 그래서 most reliable and accurate contacts라고 또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자기를 붙여놔. 네. 등급을 다 매겨놔. 고정간첩, 뭐 이거 확실한 우리 쪽, 뭐 등등등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었다. 아, 그러니까 뭐 대통령은 무슨 뭐 이제 등급, 붙여 직접 뭐 연락선 교수는 아니면 누구 이런 누구는 고참 식으로요. 연락선 이런 식으로 붙였다. 레벨을 다 자기네가. 네. 근데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군요, 거기. 그렇죠. 진짜 우리의 충실한 꼬봉과 고정간첩과 정기 접촉 정도 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협력자 정도 네. 분류해서 관리를 했다는 거고요. 이 연락선을 대사관만 가지고 있을까요? 따로 또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CIA가 또 따로 합니다. 더 은밀하죠, 여긴. 잘 폭로가 안 됩니다. 네. CIA가 더 많을 거예요. 누굴 그렇죠. 만나나요, 이 예, 사람들은? 그다음에 미군 네. 자체가 하는 것도 있어요. 네. 미군 아, 부대가. 미군에서도. 예, 네. 각각 자기들 스파이 조직을 만들어서 한국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수천 명에 달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한국에 매우. 있는 미국 스파이가. 그중에 하나 예를 들면 2007년도에 이제 미 대사관의 정치 첨사인 조셉 윤이 작성한 기밀문서를 보면 여기 이제 빈번한 연락선으로 지칭되는 사람이 나와요. 프리퀀트 컨택트라고.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한국 언론계의 유명한 KBS 기자입니다. 실명이 공개됐어요. 네. 전 이제 실명이 안 나와서 모르고 하여튼 공개됐다는 것만 알고 있는데,
그게 빈번 연락선이고요. 또 2007년 9월에 버시바우 당시 미국 대사가 작성한 데에는 소중한 연락선이라는 지칭이 나와요. 소중한 연락선. Valued contact. 그래서 뭐라고. 가치 있는 어, 연락선. 뭐, 소중한, 어, 소중한 연락선도. 아,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격히 보호해야 된다 이 사람. Strict protect. 보호해야 된다. 이 사람은. 네. 어, 절대 공개되고 건드리지 않게 해야 된다. 예, 김태효 같은 애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죠, 그렇죠. 청와대 경제정책 보좌관 실명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 다 이렇게 실명이 나왔는데 정부 요직이 다 있는 거네요. 네, 있는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어요. 공개가 됐는데도. 됐는데도.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건 하나의 빙산의 일각인데 이것만 보더라도 한국의 일반적인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미국이 손 놓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엄청난 정보망을 가동해서 한국 정치를 배후에서 조종하고 그렇죠. 탐색하고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네, 이 순간에도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배력은 과연 뭐 압도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근데 여기 선생님 이분이 얘기하신 게 우리나라가 약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예전만큼 미국을 두려워하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예전에는 미국의 통제를 받았다고 그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지금은 사실 시대가 많이 달라졌고 뭐 그 정도로 영향 끼치지 않 어떻게 보면 좋은 말이잖아요. 네. 우리의 어떤 영향이 커져가지고 약체국이 아니냐 약체국이냐 아니냐의 기준을 이분들은 경제적 기준만 아.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아. 자 그러면 약체국이 아니라면 국방 주권을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전시작전권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시작전권을 가져오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도 이제 약체 국가가 아니니까 가져오려고 한 거예요. 되게 의미 있는. 근데 안 주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안 받겠다 그러잖아요. 네. 윤석열은. 그러니까 거절해. 강국이라는 얘기는 적어도 자기의 군사 주권을 가지고 있고 외교적 결정권 같은 걸 가지고 있어야 강국이라는 네. 거 아니에요? 돈만 많다고 강국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네. 폭탄이 왔다 갔다 할 때는 가장 중요한 네.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도 돈은 많고 잘 살았었지만 옛날에 강국 대접을 못 받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군사주권이 없고 군대가 없고 외교력이 없고 네. 미국이 그래서 그렇게 군대를 하려고 만들려고 하는 네. 거죠. 그래서 네. 자기들을 키우려고 길을 쓰고 지금 한 거 아니에요? 강국 되려고. 네. 그러니까 강국의 기준은 경제력만으로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네. 뭐 경제가 좀 약화될 때도 있는데 어쨌든 국방, 정치, 문화 모든 걸 기준으로 강국이라고 해야 되는데 한국이 예전부터 더 좋아졌다, 발전했다 하는 측면은 주로 경제적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일 테고 불평등 문제를 빼더라도 군사라든가 정치, 문화 이런 쪽에서는 한국이 강국이 되었다고 감히 얘기하기 좀 어렵다. 네. 뭐 이제 뭐 K-한류 이런 것 같고 한국이 문화강국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워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높아졌는데 실제로 위에서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수준이거나 아니면 더 못한 수준으로 떨어진 것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국민들은 성장했죠.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성장했는데 그치, 말이 되냐 이런 네, 느낌이 드는데 이해가 돼, 이해가 돼. 네, 근데 네. 위인 애들은 더 성장해라 더 낙 아, 악화됐거든요. 네. 더 의존적이게 되고 질이 더 떨어지고 일본이 뒤에 있다. 이거는 왜 이렇게 쉽게 합의가 되는 거죠? 합의되는 하도 거죠? 윤석열이 이제 일본 친일인각을 하니까 그런 건데 사실 뭐 윤석열이 친일인각을 하는 가장 큰 원인은 미국한테 있어요. 미국이 명령을 하니까 미국이 사이좋게 지내라고 명령을 하니까 그럼 노벨상도 주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 진짜 너무 신기해. 근데 아, 노벨상 잠깐. 받으면 너무 좀 깜짝 놀랄 일일 네, 것 같긴 해요. 네. 어쨌든 이 윤석열과 한동훈까지 미국이 관리하는 거 너무 나갔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제 이런 것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국인이 직접 이렇게 통제하는 아까 중요한 뭐 네. 소중한 정보관들은 뭐 미국이 직접 하겠지만 본인이 그 간첩이 됐다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친미파들도 있잖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밥 먹은 줄 알았는데 탈탈 털려서 나왔다거나 지식인 계층에서도 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죠.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미국에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아예 생각을 못하고 진짜 지시대로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거기까지 하면 네, 거기까지 하면 거의 미국의 많은 영향권 안에 지금 직접적인 영향과 관리에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뭐 관련해서 위키리크스만 그냥 검색해 보셔도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다 고정간첩으로 나와요 거기에. 근데 우리 정부에서 어떤 항의도 하지 않고 그 사람들도 항의하지 않았어요.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도 않아. 네, 그런 일들이 예전에 말씀하신 2007년인가요? 하여튼 그때 11년. 11년에 왕창 공개가 되는 게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